환경 관련 자격증을 검색하는 도중에 블로그에 배우락 수질 기사라는 것을 보고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강의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기획해주신 배우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를 꽤나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니 실기는 동영상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 번씩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딱 3개월을 준비했는데 노트 정리나 따로 필기한 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말고 학교 점수를 목표로 하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교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작업형은 강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실기 30점 이상, 작업형 30점 이상에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면 좀 더 공부하기 편하고 시험 보실 때도 마음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경미 교수님의 털털하신 성격, 시원시원한 표현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웃긴 표현으로 바꿔서 암기하는 방식이나 말씀하시는 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당당한 표현 때문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딱 3개월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이라는 감격적인 결과를 얻었는데요. 비전공자인 제가 따를 수 있게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질 환경 기사를 배우기도 했는데 기사를 준비하는 학습법 또한 배운 것 같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 헤어지는 부분도 있고 쉽게 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 헤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음으로 미루시고 자신감 있는 부분부터 학습하신다면 좀 더 멘탈 관리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믿으신다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요. 저는 일단 필기에 올인을 하고 필기시험 다음날부터 실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조급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 작업형 시험도 3일째 이후부터 하면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작업형도 실기시험을 보고 하루에 한 항목씩 3일 공부하고 고무피벽도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고 시험 봤는데 38점이라는 고득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긴장하지 마시고 동영상 강의를 천천히 상기시키시면서 공부하시면 작업형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